정우 선수도 1번이고 하성 선수 1번 나가게 되면 리드오프 맞대결도 펼쳐지게 되는데 정우는 이미 라인업 적어놓은 것 같고 감독이 WBC 때 오타니 선수랑 이렇게 좀 아는 체로 친분이 경기 중에 서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나 수비 이 선수가 진짜 좀 잘한다 하는 그런 선수가 있나요? 유격수요? 유격수요? 뭐 아시게 되겠지만 좀 포지션에 좀 변동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루로? 아니 3루로? 아시게 될 거예요. 가실래요? 이제 정우 선수도 1번이고 하성 선수 1번 나가게 되면 리드오프 맞대결도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뭐 정우는 이미 라인업 적어놓은 것 같고 감독이 네,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만 잘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WBC 때 오타니 선수랑 이렇게 좀 아는 채로 친분이 경기 중에 아니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했고요 네, 서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비 FA잖아요. 7월 달 되면 저기서 계속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실업자요? 7월 달 되면 아, 실업자. 예비 FA는 뭐 트레이드 어디로 했는데 저기서 스포츠에서 네. 엄청 나오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계속 거론이 되면은 제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정식 훈련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달라지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아시게 되겠지만 좀 포지션에 좀 변동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루로? 아니 3루로? 어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거예요. Sanders is going to make he's going to go to second base. And Kimmy's going to play shortstop. Xander Bogaerts played a really good shortstop for the San Diego Padres last year and it was a positive part of us in the success that we had. But now you look at it and you recognize that you do have a guy in Kimmy that also won a gold glove. You know, he recognizes Kimmy's value at shortstop and I mean, I signed here as a shortstop, you know, but to me, I just live and die baseball, you know, and I felt like we had this conversation early in the morning, and I was like, listen, man, if this is the way that you guys view the team is better, I respect him, especially defensively. I actually admire him a lot. So maybe it can hurt, but I mean, I'm just doing i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team. And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예. 깜짝 놀랐겠네요, 그럼. 예, 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사실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계속 뛰어왔던 포지션이고 저한테 제일 편한 포지션이긴 한데 예. 좀 갑자기 들으니까 조금 당황한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좀 팀에서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벌써? 뭐 딱히 그런 막 포지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요. 예,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잘하자. 보가츠 선수가 어찌 됐든 저한테 또 뭔가 양보 아닌 양보를 또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 좀 맞게끔 더 잘 준비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분명히 보가츠 선수도 큰 결정을 할 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뒤에 FA가 된 상황을 생각하면 본인도 유격수를 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아요? 뭐 저한테 뭐 이득보다는 어쨌든 팀이 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팀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뭐 FA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잘하면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그거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일 해오듯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나보다 수비 이 선수가 진짜 좀 잘한다 하는 그런 선수가 있나요? 유격수요? 네. 아, 너무 좋은 선수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뭐 한 명을 고르기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뭐 스완슨 선수도 너무 잘하고 뭐였죠? 스완슨 선수. 뭐 스완슨 선수. 네. 그때 내셔널리그이기 때문에 스완슨 선수.